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시그널을 읽어보는 기후위기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한장 볼까요? 작년 12월 11일 시민운동가들이 강남 일대 거리를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대기업이죠. S전자와 P제철기업. 또 공교롭게도 가까이 있어요. 네, 그 이 두 대기업의 계열사가 짓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기업의 계열사가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서는 약 30년간 매년 2,8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올 예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외치는 이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S사나 P사와 겨루는 글로벌 대기업들 중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리뉴어블 에너지 100%, 즉 기업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라는 뜻인데요. 해외에서는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이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유독 안 보이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S전자죠. 네. 이 S전자는 A사와 함께 세계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탄소중립 행보에 있어서는 과연 라이벌로 불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네, 이 사진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A사 본사의 전경인데요. 태양광 패널로 지붕을 덮은 모습입니다. 17메가와트급의 설비라고 하는데요. A사는 2018년에 이미 세계 43개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사무실 등의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 광고 생각나요. A사와 S사가 휴대전화의 디자인이나 성능을 놓고서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 벌이고 있을 때 호주에서 광고했었죠. 네, A사가 따라할 거면 이런 거나 따라해라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가능 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있다는 걸 A사가 은근히 자랑하면서 S사가 그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 꼬집었잖아요. S전자를 보면은 2018년 6월에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모든 사업장의 전기를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재작년 2020년 말에 실제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S전자가 쓰는 전체 전력의 80%가 한국과 베트남 사업장에서 나오거든요. S전자 전체 전력 사용의 20%만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S전자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화석연료로 인해서 생산된 전력을 쓰고 있으니까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S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9년 동안에 2배 이상으로 한 137%가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은 나라에 수출이 될 때 탄소 국경세와 같은 페널티를 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중장기적으로 S사의 경쟁력을 또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S사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평가는 좀 냉정합니다. 탄소 배출 정보공개 프로젝트 CDP는 해마다 기업들을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에 등급을 매기는데요. 올해는 S전자가 B등급을 받아서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S전자는 B등급을 받았죠. A사는 지금 A등급을 받았고요.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은 성격과 범위에 따라서 스코프 1, 2, 3로 나뉘어져요. 네.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을 의미해요. 그래서 직접 배출이라고 하고요. 스코프 2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것도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걸 간접 배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스코프 2고요. 스코프 3는 그 기업의 공급망에 들어와 있는 배출들을 다 의미하는 거라서 공급망 배출이라고도 하거든요. A사는 이미 스코프 1, 2, 1, 2 단계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미 실현했고요. 2030년까지 스코프 3, 즉 공급망 배출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물류 과정에서도 전혀 네.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A사와 비교하면 갈 길이 정말 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쯤에서 얼마 전 화제가 된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후위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2020년 6월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북극권 시베리아의 기온이 영상 38도를 기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서 아니 시베리아의 38도라는 뉴스를 보면 정말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세계 기상기구인 WMO에서 당시 영상 38도를 공식 기록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도가 간축된 곳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진 베르노얀스크의 기상 관측소인데요. 188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 역사상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시베리아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 있던 탱크가 땅이 녹으면서 쓰러져갖고 이게 네.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죠. 네. 네. 예, 세계 기상기구 WMO에 따르면 시베리아의 6월 평균 기온은 보통 약 20도 정도인데요. 이 당시에는 38도의 기온을 기록하면서 북극보다 지중해에 더 적합한 기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WMO 사무총장은 극심한 기후변화에 경종을 울리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관측 기록 중에 하나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사실 시베리아 같은 추워야 할 곳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그게 전 세계적인 기후교란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기록은 지구가열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열이 극심해지고 있는 지금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 사용, 무분별한 탄소 배출,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경향이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물론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죠. 네, 아직도 화석연료를 놓지 못하는 대기업들에 묻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이죠. 지구의 미래가 없다면 기업의 미래도 없습니다.